네. 천 오브젝트를 만드는 매스 FX 툴바를 활용한 크로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천 덮개가 만들어진 상황을 볼수 있죠? 요 작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잠깐 만들어놨던 걸 없애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으로 쓰일 오브젝트를 플랜으로 한번 탑뷰에서 그려볼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플랜에서 플랜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Length segment, Width segment를 넉넉하게 해서 면이 많이 나눠져서 부드러운 천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Move Tool로 약간 위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ass FX 툴바를 열어주는데 이건 어떻게 여시냐면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Mass FX 툴바 이렇게 열어주실 수 있고요. 천이 이렇게 덮여질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잡으신 다음에 Mass FX 툴바의 두 번째 것에 세 번째 것 Set Selected as Static Rigid Body 얘를 실행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천 오브젝트에다가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것 Set Selected as M Cross Object라고 실행해 주시고요. 자, Perspective View 가서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 이렇게 천이 탈랑하고 덮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멈춤을 했고요. 잘 한다고 했는데 이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칙된 것이 부드럽지 않게 됐어요. 마치 딱딱한 천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리퀴드 바디로 선택됐던 요 몸체를 한번 얘를 한번 선택을 해봤더니요. 얘가 쉐입 타입을 침대 매듭니다. 쉐입 타입이 컨벡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나는 내 모습을 갖춰라 하는 오리지널을 한번 선택을 해주게 된다면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훨씬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 오브젝트의 두께를 주고 싶습니다. 에디트 폴리 주시고 쉘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주십니다. 이때 원하는 이너 어마운트와 아우터 어마운트를 주시면 되겠죠. 2mm, 2mm 정도를 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침대보라든가 테이블 위에 커버라든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